요만했는데 아직 아기네 이러면서 아직 아기네. 왜냐면 바로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요. 굉장히 선물 같은 날이겠어요? 집이 점점 쭉 쓰러지는 느낌이에요. 그게 어떻게 깔려있는 거를 그때 처음 봤어요. 보통 못 보죠? 안 느끼시죠? 넘어져서 이거 끌려갔어요. 칸겐주 몇 편을 보니까 너무 저 애를 이상하게 그려놨어. 맞아요. 좀 심하게 그려놨어. 실물이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성격도 최악의 경우 막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로 있는 거 보니까 그걸 그릴 때까진 그러긴 했어요. 그때가 아. 소미가 3살 때쯤에 완결이 났나? 그랬으니까요. 아. 네. 아, 극도에 치달았을 네. 때까지 네. 그 영감이 막 떠올랐군요. 네네. 아, 그래가지고 막 펜이 막 부셔질 정도로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막 아야 된다. 어쩌면은 그 네. 캠페인 웹툰이네요. 그렇죠. 성격은 좀 어떤나요? 얄망스럽다고 해야 되나? 아, 얄망. 역시 작가는 달라. 표현하는 어휘부터 달라. 얄망. 뭔가 귀엽게 뭔가 애교를 부리는 것 같으면서 한계치까지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선을 좀 넘는 친구. 선을 이렇게 간당간당 거리면서 그 눈치를 봐요. 제가 또 화를 낼 것 같기 직전까지 이렇게 장난을 치고 음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훔쳐 먹고. 뭐 샤무에드 뭐 안티그 같은 분들이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니 매우 귀여워요. 매우 귀엽고 아 그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구나. 오 이렇게 앉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솔직히 예쁘기는 해요. 네 진짜로 맞아요. 이 수제비 귀 그리고 정말로 예쁘기는 해요. 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샤무에드 친구들이 문제가 많고 이상이 있어서 저를 만났다라기보다 대부분이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줄을 심하게 당겨요. 점프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장난기가 심해요. 뭐 이 산책하다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지나가니까 야 친구야! 라고 하면서 확 달려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8차선을 걸었대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그냥 와!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8차선을 그냥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나도 너도 오늘 죽을 뻔했어. 보통 그런 분들이 뭐 예절규 하고 싶어서 많이 오시거든요. 엄청나게 사나워가지고 그거는 흔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물론 한두 살 때까지 이상했어요. 그때 그냥 그때까지 좀 다른 개고 이상하다라니 진짜 이 좀 다른 개고 네.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제 개가 됐을 때는 저는 좀 소미한테 장난치던 버릇이 있어서 소미 막 귀 뽑아간다 귀 뽑아간다 하면서 귀를 막 이렇게 당기면서 논단 말이에요. 근데 아는 분 집에 돌아가서 그 강아지한테 귀 뽑아간다 그래서 언니가 그 귀를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아지 정면으로 그 강아지 코가 이렇게 점점 쭈글쭈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 못 쓸 분들이었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친구들의 사회성은 좀 어때요? 샤무에드가 사람을 좋아한다고 듣긴 했는데 제가 소미를 두 살 때까지 시골에서 키웠거든요. 시골 중에서도 엄청 시골이어서 정말 사람이 없는 데서 네, 키웠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개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높지 않다는 느낌은 많이 받아요. 주택에 가면은 이제 옆집 아저씨가 오셔서 주택 문에 붙어서 소미 귀여우니까 막 아 룰룰룰 룰룰 이러면 소미는 화나가지고 목소리 엄청 깔고 짖고 아 근데 저희도 이제 주택에 사니까 마당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누가 왔다 갔다 거리거나 가끔씩 이렇게 차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경계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 사회성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아, 네.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처음 오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요 정도에서 이런 적응력을 보인다라는 거는 사회성이 진짜 좋은 거고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산책하다가 누가 와 강아지 너무 예뻐요 만져봐도 돼요 이렇게 네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지려고 하면 이렇게 그냥 가고 그리고 자기는 그 먹고 그러면 그 사람 이러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한마디 해주세요. 당연히 하죠. 아, 그래. 만져봐요 누가 좋아요. 그렇긴 한데 많이 만져봐봐 시천에 그렇죠. 제 너무 높은 기대를 우리 앞으로 패널로 계속 모시면 안 됩니까? 그 어떤 내면의 소리 나는 이렇게 뭘 못하니까 우리 보호자님은 잃을 게 없잖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보통 사회성이 없는데 내 강아지 사회성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맞지만 사회성이 좋은데 내 강아지가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사회성이 좋다라고 알려주는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가 봐요. 다른 개들하고는 어때요? 다른 개들한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강아지 보면 오 개다 이렇게 가서 냄새 이렇게 잠깐 킁 맡더니 하고 딴청 피우면서 가거든요. 훌륭하네요. 같이 만나서 막 노는 게 아니고 저기 개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개다 이러고 있다가 안 돼 이러면 개다 미련 이러면서 멈추기는 해요? 네, 앉히면 앉아서 보긴 해요. 사실 제가 말한 요 상황은 사회성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네. 얼마나 사회적인 환경 속에 노출이 되고 또 교육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 그 정도면 너무 훌륭하죠. 단지 이 친구가 이런 거예요. 낯선 사람 보고 우와 사람이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지나가고 걔들도 저기 걔가 있을 때 요 정도는 볼 수 있지만 못 가서 안 달라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육으로 얼마든지 돼요. 근데 이게 문제지. 저기 걔가 있는데 나 너한테 못 가면 정말 괴로워 막 이거는 좀 우리가 좀 문제가 되지만 사회성 엄청 좋은데요? 좋았나 봐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아는 개 키우는 분들이 네. 막 같이 만나서 놀자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강아지 운동장 같은 데 가서 개들끼리 놀고 있고 이제 엄마도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맞아요. 많이 그러죠. 근데 소미는 같이 그런데 풀어놔도 그냥 집에 갔으면 딴 데 갔으면 맨날 이러고 있으니까 강아지 운동장 같은 데서 아는 분이랑 만나긴 좀 힘들더라고요. 조금 잘 놀면 좋을 텐데 네. 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뭐 성격인 걸 어떡해. 원래 제 성격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1대1로 이렇게 좀 아주 톤이 길게끔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런 강아지도 있죠. 약간 소미랑 저랑 성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얘는 그러라고 뭐. 네. 저희 지금 10마리잖아요. 네. 그냥 얘는 집에서 혼자예요. 안 놀아요 절대. 다른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해 보면 그냥 끝이에요. 얘한테 운동장 가서 놀기 바라지 않는 게 좋아요. 얘네끼리 만나도 안 놀고. 제가 느끼기에 어렸을 때 샤모헤드는 조금 허스키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기는 했어요. 허스키들이 장난 무지 심하고요. 약간 좀 얘네 혹시 뭐 미쳤어? 라고 할 정도로 좀 그렇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꼬장 같은 거. 꼬장. 아, 장난기가 아니라 맞아, 꼬장이에요. 맞아. 아니 저 소미 보호자님은 저한테 저 질문이 있다고 하시는데 샤모헤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지. 의심이 많냐고요? 네. 소미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줘도 그거 막 맛있다고 먹는 게 아니고 네. 주면은 저 한번 보고 이거 한번 보고 냄새 맡고 막 혓바닥 한번 대봤다가 막 여기 이러면 되게 의심을 하고 자기 집 같은 거 새로 사줘도 막 집이야 이래도. 아니 사실 샤모헤드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허스키도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아싸 좋다 해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쿨하게 이렇게 딱 진행하지는 않아요. 이리 와 라 그러면은 닝기적 걸어오고요. 맞아. 네, 뭔가 이제 딱 주면은 배고픈 친구들은 잘 먹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의심한다라는 느낌처럼 옆에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냄새 맡고 툭 쳐보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이게 북방견들이 조금 그래요. 네. 저는 이제 훈련 살았어도 한마디 좀 하자면은 환경도 환경이고 또 이 친구를 충분히 조절하고 교육할 수 있는 분이 기른다면 우리 보호자님 두 분이 느낀 이 샤모헤드를 기르면서 느꼈던 그 행복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잘 느끼지 않을까.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저 보통 한두 시간 정도 한 세 시간 정도를 산책을 좀 매일 시킬 정도로 자격을 갖췄다고 하면은 정말 자격을 갖춘 분들인데도 이 샤모헤드는 혀를 찼다 라고 하니 여러분들 혹시 샤모헤드를 입양할 마음이 계시면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야, 그럼 어떤 분들한테 좀 적합할까요? 시골에서. 시골. 네. 전체 조건 샤모헤드는 시골. 네. 또 아니, 이렇게 이쁜 강아지 두고 지금 자꾸 우리. 저는 샤모헤드가 네. 성격이 진짜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새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회성이 좋고. 새로 알게 됐다고요. 애교 많은 거 확실히. 털이 제일 심하니까 털을 그냥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이어가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과 깔끔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 그냥 그거. 우리 저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저 샤모헤드 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 지금 이게 소미 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극한견주의 작가님 마일로님이 예 주신 책인데 야 이거 저 소미가 이렇게 앞에 딱 있습니다. 이쁜 사진도 있고요. 이쁜 사진에 망가진 집이 있네요.
우리 저도 이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가지고 온 선물이 있습니다. 보고자님 근데 강아지 기르신다고 하니까 자꾸. 네. 예, 이거 이제 가슴줄하고 장난감 몇 개 준비했습니다. 23kg요? 네. 어우, 작다, 야니.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 거의 애드십니다.